상황 이런 점을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. 우리 열차는 5시 20분에 서울로 가는 KTX 4 열차입니다. 고맙습니다. 버터솔트 두 개요. 버터 두 개, 플레인 하나. 포장이신가요? 정서가 그때 그게 생각하시죠? 카페 홀드그룹 같은데 한 번 더 적어서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예요? 대학원이야. 대학을 학교에서 와 안 하는 추억이
하죠, 사장님. 가시죠. 아, 뭐라 하라길래 하고. 와, 이거 너무 귀엽다. 별건 아니지만. 뭐야, 왜 이렇게 많아? 아니야. 아침에 새벽에 급하게. 와, 너무 예쁜 거 아니야, 가게? 필요하실 것 같아서. 다 빈티지라가지고 조금 상태가 새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. 두 마리 데려왔어요, 두 마리. 두 마리? 귀엽죠? 왔어, 헐! 저희가 제작한 거랍니다. 헐! 부트 신상이야? 어, 바닥에 부트 적혀있어. 헐! 저희 제작 부트예요? 네, 귀엽죠? 엄청! 이거 약간 영상에서 대표님만 독식하시던 그 아, 귀여운 거 네, 아닌가요? 독식... 어, 언니 왔어. 세상에 세상에 두개 중에 나. 그 언니 머리 많아서. 아, 요거는 요것도 신상인데 네. 그 엄청 쪼꼬미 아이들 세 마리 데려왔습니다. 이게 또 세 마리 여기 지금. 어, 귀여워라. 귀엽지? 이거 제 애기 아니야? 어, 맞아, 애기야. 너무 귀엽지? 이 친구! 어머, 세상에! 너무 귀엽지? 햄찌들. 어, 이거 그 계란? 언니, 나 이거 지아가 먹겠어. 아, 지배요? 어? 고양이? 지아, 지아. 아, 지아. 지아에 이거 닦고 있대, 있다고. 아, 정말. 어, 예쁘다! 이게 과일도 예쁘겠다. 오, 아, 한 판이 어? 아주. 여기다 아무 때나 걸어도. 갑자기 탈락됐어. 예쁘다. 모양 좀 잡히면 예쁘다. 근데 여기는 실내는 지하로만 가능하고 바깥에 계단할 수 있는 거야? 어, 지하만 연결되어 있고. 우와, 너무 귀여워. 바지 페스토도 맛있거든? 바지 페스토랑 아니면 파스타 이거 하나랑 그럼 다른 요리를 한 게 아닐까? 감바스나 샐러드 같은 거? 응. 감바스랑 샐러드 하나 거. 아, 근데 이게 오일 파스타니까 물어봤던 거 같아. 근데 이게 이미 샀다거나
거의 짠 하고 네네네. 그 자리에서 흔들어줘야 돼요. 아시겠죠? 이렇게 나 어쩌, 오늘 배웠어. 자 하나 둘 셋. 네, 저희가 그 작은 뭐 커트롤이나 이런 거는 그냥 여기다가 바로 담아드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네. 하게 될 거죠. 일단 만약 고객님이 선물로 찾으시면 저기 맞게 꺼내는 거. 네.
네. 혹시 선즈 오브 와인도 있나요? 저 약간 그런 향 좋아해요. 얼씨 향, 약간 아. 버섯 향, 그리고 쿰쿰한 향 이런 거 좋아해요. 아 그런 거 좋아하세요? 네, 그리고 초콜릿 향 극혐해요. 아, 네, 저도 약간 주시하고 네. 얼씨하고 약간 좀 익기 향 나는 그런 거. 네, 좋아하고. 맞아요, 익기 향. 네. 좀 이렇게 숲속에 들어와 있는 네. 그런 느낌도 좋아하고.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 약간 저희 모토가 그거예요. 그 뭐 누가 맡든 좋은 비호슈라고 네. 이거 프랑스의 그 보졸레라는 지역 혹시 아시나요? 그 어... 가메라는 분이 네네네네. 되게 잘 만드는 사람인데 줄리 발란이라고 되게 유명한 여자 생산자거든요. 이거는 약간 되게 프레시한데 프레시함 속에 약간 그 좋아하시는 얼씨함이 섞여있어요. 어... 그래서 되게 좋은 라드로 보세요. 주시한 거 좋아하시면 네.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만지작거리는 걸 봤쥬. 우와, 언니 이거 마지막 상품이야. 이제 못 구해. 진짜? 어, 언니 거 사고 품절된 거야. 간이 괜찮나요? 귀여워. 아, 이거 나 좋아. 귀여워. 어, 얘 다 사고 싶다.